큰 틀에서는 카본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용접보다는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과 피치 간격을 잘게 쪼개줌으로써 와이어가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결함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카본에 비해서는 같은 두께로 대비했을 때 암페어의 세기가 조금 한 30% 정도는 낮은 게 좋다. 짱이다 짱이야. 아, 이건 대박 대박. 안녕하세요. 손 선생님입니다. 금일은 서스 용접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보는 채널에 일반 용접 프로세스라고 해서 공정과 용접할 때의 특징과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상은 카본 버전이고 기존에 우리 유튜브 질문이나 댓글 중에 이렇게 서스에 관련해서도 물어보시는 댓글이 좀 많아서 질문이 많아서 금일은 이 서스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스는 일본 공역 구격으로 스틸 유즈 스테인레스라고 해서 서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해서 ST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이 공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본하고 조금 되게 다른 점은 스테인레스를 초층 용접을 할 때는 우선에 뭐 퍼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테크닉적인 느낌에서도 이미 용융 온도가 카본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용접봉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카본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용접보다는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과 이 피치 간격을 잘게 쪼개줌으로써 와이어가 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함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 큰 틀에서는. 그리고 기존의 카본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전기의 세기가, 암페어의 세기가 조금 한 30% 정도는 같은 두께로 대비했을 때는 낮은 게 좋다. 좀 요렇게 표현을 우선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치 간격을 조금 좁게 하는 이유는 이 스테인레스나 이런 걸 용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층을 놓고 이면을 보시면 이면의 비드 모양이 용접을 하는 운봉법에 따라서 비드 모양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비드 모양이 어떤 식으로 섬세하게 용접이 되는지 보이는 용접이다 보니 피치 간격을 좁게 함으로써 그런 정교함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와이어가 다시 한번 산다든지 혹은 비드가 용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치를 잘게 쪼갬으로써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요거는 초보들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물론 용접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I'm saying let's go. You're saying maybe. Let's find a disco. You're stuck at home being so lazy. Hey.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ing, bab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e. Once 이 핫패스의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루트도 중요하지만 이 핫패스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핫패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액발림 우리 RC 결함이라든지 혹은 백에 데미지가 가는 문제가 특히나 스테인레스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핫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약한 전기를 조금 강하게 써라 뭐 이런 설명을 한번 카본할 때 드린 적이 있는데 저전류로 와이어를 얇게 깔아서 이 비드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까지는 느낌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 트렌 같지만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낮은 용융 온도를 운영해야 되는 재질이다 보니까 와이어 자체를 그래도 초보자들 기준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용가제보다 조금 얇은 예를 들어서 뭐 2.4 파일을 사용하시는 분이면 뭐 2 파일을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백을 할 때도 아무래도 가운데에 열을 집중하는 것보다 개선부 쪽으로 열을 주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백 쪽에 루트 쪽에 데미지를 덜 가게 용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용가제 투입을 아무래도 이 두께를 줄임으로써 2.4 파일을 넣을 거를 2 파일을 넣음으로써 용가제 투입량을 조금 늘리면서 이 백비드의 뭐 열을 조금 더 식히면서 용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 핫패스에서 열적인 데미지를 조금 더 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핫패스 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카본과 가장 다른 게 이 퍼징인데 퍼징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아주 최소한 핫패스까지는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보통은 이 필패스까지는 퍼징을 기존에는 해주는 게 뭐 이상적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융합불량 LF가 기존의 카본보다 훨씬 덜 생기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기존의 버전과 대입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필패스 같은 경우는 가득 차지만 모재보다는 낮게 용접을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달려야 할 도로를 조금 정비를 해주는 비드다. 여기까지는 표현상 같은 논리인데 이 스테인리스에서 조금 팁을 조금 더 드리자고 하면 스테인리스는 이 모재의 온도가 특히나 이 산화가 되는 게 카본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스 보호 면적을 높이든 혹은 가스의 압력 유량을 좀 올리든 해서 이 실딩 효과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 방법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가스에 나오는 토치압을 올리든 혹은 텅스텐 길이를 좀 줄여서라도 이 실딩 효과를 조금 올림으로써 뭐 이렇게 산화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접에 샘물을 넣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LF에 대해서 조금 더 카본에 비해서 자유롭다 보니까 용가제를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좀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캡패스. 캡패스 또한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필패스하고 동일하게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산화에 굉장히 예민한 재료고
실제로 변형에 굉장히 예민한 재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캐페스 같은 경우는 모재 온도가 상당히 뜨거울 때 마찬가지로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보다는 텅스텐 같은 경우를 좀 짧게 쓰시고 실딩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특히나 캐페스 같은 경우 필드 현장에서 응급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수축 변형도 심하고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지불을 하더라도 이 수축 변형으로 인한 단차가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화이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재료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